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의무 태만에 대해서 본세의 가산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편 부가가치세법의 가산세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가산세를 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지연발급, 지연수취, 미급, 미발급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다 발급을 하고 나면 해당되는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발급명세 전송이라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관계되는 가산세, 지연전송, 미전송. 자, 그걸 시험에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학계표 가산세는 종이세금계산서하고 관계되는 가산세고요. 이 내용은 우리가 법인이다 보니까,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잖아요. 예. 그래서 시험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과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 이제 안 됐거나 적게 신고됐거나 또는 초과 환급으로 신고됐을 때 가산세가 신고 불성실이고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과소, 그 다음에 초과 환급 받은 세액에 대해서 부치는 가산세고요. 용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계산할 때 세액으로 하므로 용세율은 세액이 없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세율은 이렇게 따로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으로 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연 발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발급은요, 핵심 키워드만 잘 외우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공급한 날 발급하라고 되어 있고, 공급한 날 발급하지 못했을 때는 특례에 따라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발급을 하지를 못했고, 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 확인이 되게 되면 신고를, 그 발급을 하긴 하겠죠? 발급을 하긴 하는데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발급을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확정 신고 기한은 일기는 어떻게 되냐면 7월 25일, 이기는 1월 25일, 이날까지, 이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까지 발급을 했다면 지연 발급으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 태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원래 공급한 날 발급을 하거나 아니면 특례에 따라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발급을 안 하고 일기 거는 7월 25일, 이기 거는 1월 25일까지 만약에 발급을 했다면 나 그래도 늦게라도 발급을 했으니까 가산세를 조금만 매겨야죠. 그래서 공급가액 1%. 그 다음에 상대방도 늦게 받았겠죠. 그래서 이게 지연 수치가 돼요. 그러니까 매입자한테는 지연 수치 가산세를 매기게 되는데 지연 수치 가산세는 결국에는 매출자가 더 잘못한 거잖아요.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급을 하는 건데 매입자도 왜 가산세를 매깁니까? 그러면 왜 눈에 가만히 있었냐 이거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접촉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입자 너도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매입자한테는 그 절반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해줘요. 공제해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날까지 발급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출자에 대해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날까지 발급을 안 했거나 그 뒤에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을 해도 미발급이에요. 예. 너무 늦게 발급하니까 발급을 안 해도 미발급이지만 그 확정 신고 기한 지나서 발급을 하는 것도 미발급입니다. 그럴 때는요, 그 해당되는 공급가액의 2%, 2%. 예, 가공 발급, 가짜로 발급하는 거죠. 예, 가공 수치는 뭐3%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많이 나오니까. 예. 참고로 미발급에 대해서 매입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공제를 못 받겠죠. 예. 공제 자체를 못 받으니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나면 예,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 전송에 대해서도 늦게 전송하면 가산세를 매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지연 전송이 있고요. 지연 전송은 똑같아요. 올해 이거 변경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1기 거 7월 25일, 2기 거 1월 25일까지 혹시 전송했다면 늦게 전송했다고 해서 공급가액의 0.3%.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 공급가액에 매깁니다. 미전송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0.5%. 아, 이 부분이 2019년부터 이게 변경됐어요. 이렇게 좀 변경이 됐고 이 기간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변경사항이 없는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3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소, 초과 환급 받은 그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 적게 신고하고 적게 더 많이 환급 받아서 신고서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 신고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세액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세액으로. 세액의 10%, 다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어요. 예. 50% 감면이 시험에 잘 나오죠. 다 6개월 내에 신고하는 걸로 나오니까. 정상적인 회사는 6개월 내에 신고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혹시 매입에 누락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요. 혹시 누락분이 매입에 돼 있다면 매입 거는 빼줘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적게 신고된 세액이잖아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019년부터 바뀌었는데요. 가산세 세율이 좀 전에 만분의 3에서 2.5로 바뀌었어요. 즉, 0.05%. 좀 전에는 0.003%였거든요. 예, 그래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거 똑같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즉,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늦게 납부하면 할수록 하루당 가산세가 0.025%이기 때문에 그 미납한 일수만큼을 갖다가 곱해서 하는 거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은 영세율은 세액이 없으니까요. 예,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란에다가 곱하는 거고 0.5% 곱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 금액을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돼 있어요. 예, 지연 발급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죠? 그 62번에 7호 25일, 1호 25일까지 이렇게 발행했을 때 물건을 판날 발행하지 못하고 예. 지연 발급 여기다 넣으면 자동으로 1% 계산을 해서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연 수치 0.5% 매입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미발급 가산세 2%라고 그랬죠. 예.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한번 금액 넣어볼까요? 들어간 거 보이시죠? 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가만히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발급이 아닐 때는 가공 발급 이럴 때 3%니까 그건 이제
고쳐서 이제 써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연 전송 0.3% 넣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대로 쓰면 돼요. 미전송 0.5%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67, 68에 해당 사항 없고, 71번. 이 부분. 과소 신고한 세액 쓴다고 그랬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그게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해서 넣어야 돼요. 10만 원에 곱하기 10%, 6개월 내 신고했다면 절반을. 그래서 10만 원에 곱하기 10% 하면 만 원이고, 만 원의 절반 5천 원, 이런 식으로 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똑같이 과소 납부한 세액이니까 이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돼야 됩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 그리고 계산기 써야 되죠.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0.025% 곱하기 미납일수. 그 다음에 영세일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은요, 공급가액을 넣는 거예요. 적게 신고한 공급가액을 넣는 거고, 영세율은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그게 0.5%인데, 이게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6개월 내 신고했다 그러면은 5천 원의 절반, 2,500원 이렇게 고쳐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고쳐서 넣어야 된다는 거. 지금 설명한 부분을 시험에 내겠다라고 돼 있고요. 시험 보실 때 가산세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산세가 이제 나올 경우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 이제 법인이 혹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했다 그러면 공급가액 1%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넣으면 좋습니다. 1%짜리, 예. 62번짜리다. 이게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 그 자리에다 넣으시면 되겠어요. 예. 실력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예,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